강원도가 오는 7월 강릉에 출범하는 제2청사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맞았다는 기대가 높은 건데요. 네, 하지만 조직 규모나 기능이 축소돼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동 지역에 강원도 제2청사가 설치되는 건데 영동권 남부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제2청사가 들어서는 강릉시 주문진읍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맞았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은 좀 작고 이런 뭐 청사가 되겠지만은 이게 내려옴으로 해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실질적인 제2청사가 돼서 좀 지역에 많은 발전을 좀 기여하고. 글로벌 본부는 미래 산업, 관광, 해양 수산 3개국 11개과로 직원 규모는 330명 정도입니다. 춘천 본청에서 강릉으로 옮기는 직원은 1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출범하는 강원도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 본부는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 이곳 강원도립대 강의동 건물과 기존 환동해 본부 두 곳을 임시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2청사 수장이 2급 본부장급으로 낮아졌고 조직 기능과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욱이 제2청사의 신청사 입지나 규모 등 민감한 사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문가들이 구상 집단을 꾸려서 정말로 제2청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도는 제2청사 출범으로 영동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광 등 특화 산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제2청사에 두 개국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관련된 특례법이 안치되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어느 정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강원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이를 공표하고 7월에 제2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